최근 제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3명 중 1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일 만큼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발열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던 A씨.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튿날 가족과 직장 동료 5명도 함께 확진됐습니다. 최초 감염자가 5명에게 전파한 사례로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불안하죠. 지금 변이 되지 않은 상태의 그 바이러스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네, 많이 불안해요. 제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산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제주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7명. 지금까지 도내 감염자는 152명으로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면 변이 감염이 확인된 지난 2월 이후 확진자의 30%인 343명이 변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빠르게 늘면서 이달 들어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32명 가운데 66%는 델타 변이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제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제 델타 변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내 돌파 감염 사례는 모두 13명, 7명이 얀센 백신 접종자였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가 각각 3명이었습니다. 돌파 감염자 가운데 4명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늘수록 돌파 감염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의 감염 예방 능력이 2회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돌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